조금 쉬셨나요? 자,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외여행 후 검역대상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자, 접촉했으면 이제 접촉자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그 병에 최장 잠복기 동안 검역한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검역법은 최대 잠복기. 원래 잠복기가 이게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현상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을 이루거든요. 잠복기가. 그래서 여기는 최대 잠복기라고 하는 거고요. 최대 잠복기. 그리고 여기 끝에를 최장 잠복기라고 합니다. 항상 모든 병에는 최대 잠복기가 있고 최장 잠복기가 있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최장 잠복기까지는 격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검역법에서는 최대 잠복기까지 그냥 격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장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최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역법 얘기를 하는 건 아니어서, 원래는 최장 잠복기 동안 검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격리한다. 이거는 그 환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 잠복기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격리한다. 이것도 역시 아닌 거고. 그래서 대부분 접촉한 사람에게는 최장 잠복기까지 격리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검역법에 의거해서라고 한다면 최대 잠복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환자, 의심자에 대한 격리라고 보시면, 복균자, 복균자네. 환자나 복균자에 대한 격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하여튼 30권의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40번입니다. 유행 발생에서 시간적으로 유행 곡선의 작성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혹시 이거 유행 곡선 우리 아직 안 해서 미리 하겠습니다. 책은 21쪽에 있어요. 21쪽에 보시면, 20쪽에 있습니다. 유행의 정의, 요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행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기술역학에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그 병이 있다. 그러면 이걸 유행, 그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도 한 대가 좀 더 많아져. 그럼 유행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유행성의 정의, 주어진 인구 집단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리고 임상적인 특성이 비슷한 증후군이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수, 통상적으로 기대한 거를 우리 토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 이상으로 발생하면 이걸 유행이라고 한다 얘기를 했고, 유행 곡선이라는 걸 그리거든요. 유행 곡선은 X측은 시간, 그리고 Y측은 환자 수,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외웁시다. X측이 시간, Y측이 환자 수. 그래서 여러 곡선이 있는데 단일봉 유행 곡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요거죠. 그냥 단일봉 쭉 곡선.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곡선을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단일봉. 그래서 단일봉은 공동 오염원에 의한 단일 노출로 인한 유행.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식중독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첫 발생 환자와 마지막 발생 환자의 거리는 최장 잠복기, 최단 잠복기의 차이점이야. 결국 최초의 환자가 여기 나타났어. 그럼 요거는 최단 잠복기. 그리고 마지막 환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장 잠복기죠. 결국 최단 잠복기하고 최장 잠복기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 그럼 여기는요, 최대 잠복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요거를 알 수가 있죠.